네, 반갑습니다. 4월 3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화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 구독하기 꼭 하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 네이버 검색도 되고 유튜브 검색도 됩니다. 자, 머니투데이 방송 월요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 매일 오후 12시 35분에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저 때문에 시청률이 많이 잘 나오고 있대요. 자, 다들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신 덕분입니다. 자, 가입 문의는 MTN이나 010-2638-039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황판 한번 같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중국이 오늘 1.24% 상승 마감했고, 니케이도 0.97%. 오늘 아시아 증시가 대체적으로 괜찮은 흐름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가 좀더 괜찮은 흐름이 나타났고, 자, 환율을 제가 눈여겨봤죠. 환율. 지금 환율이 다시 한번더 1130원 위로 있을 때는 뭐다? 원화 약세 기조라고 얘기했어요. 원화 약세 기조에서는 어떤 종목군이 움직인다 했습니까? 자동차. 그죠? 그리고 또, 수출 쪽이 움직인다 했죠.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자, 움직였습니다. 자, 수출주 말 그대로 IT 종목군들 또는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유리한 환경이라고 했죠. 환율이 지금 상당히 유리한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원화 약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려요. 이제 언급 안 합니다. 환율은 강조를 많이 했어요. 원화 약세 기조고, 원화 약세가 되면 자동차 업종들이 반등 나오고, 자동차 업종들이 반등 나오면 또 수출주도 긍정적이고, 그러면 그 수출주 안에는 IT, 그리고 반도체 종목군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렸었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안에 내용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오늘 매수를 해 줬는데, 자, 오늘 외국인이 422억. 코스닥에. 그리고 코스피도 오늘 2806억. 그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자, 이 외국인들이 어디에 샀냐? 자, 결국에는 전기전 접종에 대한 상당한 몰표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금융업에 대해서, 그리고 운수 장비, 자동차 업종,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매수를 보였다는 거죠. 외국인들도 지금 전기전자 또는 전차군단이에요. 옛날에 전차군단. 전기전자, 자동차. 전차군단 플러스 저가 매수. 이렇게 지금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도 보시면, 자, 코스닥 IT, IT를 상당 부분 사고 있어요. 결국에는 반도체 판이 안 좋다, 안 좋다, 부진하다 뉴스는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도리어 그 반도체 판에 대해서 상당한 배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언론을 그대로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좋다고, 언론이 좋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봐야 되고, 언론이 안 좋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용기를 가지면서 매수를 해줘야 돼요. 자, 지금 시장을 다시 한번 더 안에 보시면, 외국인들은 상당히 돌아왔어요. 어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외국인들이 지수에 대해서 매수를 할 때, 자,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수는 펼치지 않았지만,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환을 하는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했죠. 요거 코스피. 어제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근데 이 자리에서 오늘 다시 한번 더 매수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 다음 포인트를 지금 노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고가 권역에 요 포인트를 지금 노리고 있는 과정이고, 자, 제가 판단했을 때 코스피, 코스닥이 좀더 좋아요. 코스닥이 750포인트를 다시 한번 더 지금 도전을 하는 과정까지 올라왔는데, 요 흐름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음에 좀더 깊게 주고 지금 반등 나왔거든요. 요 흐름에서 반등 탄력을 좀더 붙일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그림을 이렇게 빼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림이 됐어요. 결국 지금 이 자리에서 잡아줬던 것은 여기서 잡기가 힘들거든요. 여기서 잡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잡아서 지금 돌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빼더라도 한계점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서 확 이렇게 못 뺍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올라가는 그림이 더욱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자리가 연출된다는 그 부분을 기억을 하면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코스닥이 좀더 유리하다. 전그 의견까지 함께 드리고, 자, 원화 약세는 자동차 강세에 요거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요거 자동차주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현대차 어때요? 바닥을 제가 다진다 했죠. 다지고 난 다음에 돌리는 모습. 자, 그리고 기아차.
마찬가지로 바닥을 다지고 돌리는 모습. 기아차가 가격이 좀더 저렴하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바닥은 거의 드러났다라고 봐야 되죠.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다 같이 보셔야 돼요. 서현이와 이런 것들. 괜찮아요. 오늘 뭐 조정 좀 나왔는데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지금 가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좀 나왔는 거고요. 뭐 화신, 뭐 이런 것들도. 여기서 돌아설 수 있는 여건적인 부분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많죠. 뭐 현대 글로비스도 있고, 뭐 현대 모비스도 있고, 그죠? 뭐또 한온 시스템도 있고, 이런 종목들 많죠. 이런 종목들 지금은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환율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삼성전자하고 SK이닉스도 오늘 반등폭이 컸는데, SK이닉스. 그리고 앞에서 돌파를 하지 못했던, 저는 좀더 조정이 7만 5천 비트로 한번 내려올 거라 봤거든요. 근데 안 내려오고 지금 고점 올렸어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지금 연출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지금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이 종목군들도 외국인 매수가 상당 부분 들어왔죠. SK이닉스도 상당 부분 들어왔습니다. 자, 현대차. 여기들 들어오고 있죠, 지금. 연기금도 상당히 잘 잡아주고 있어요. 기아차까지.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좀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경협주 불 지피는 발언, 선별적인 공략이 필요하다. 아유, 장비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SK이닉스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간다 했어요? 유진테크 간다 했죠. 자, 제가 유진테크 간다고 했죠. 이 빠졌을 때, 자, 방송국에까지 전화하셨던 분들 반성하셔야 돼요. 방송에 전화해가지고 이상로 전문가가 유진테크 추천했는데 이게 종목이 빠지는 것 같다고. 뭐 그렇게 지랄지랄을 하더만, 올라가니까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자, 그러면 안 돼. 자, 종목군이 지금 반등 다시 한번 크게 보이면서 지금 반등을 올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여기 보시더라도, 고가 권역부터 시작해서 조정폭이 상당히 컸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반등 자체가 좀더 강하게 연출될 수 있는 분위기가 여전히 저는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유진테크 장비주들, 수출주가 유리한 환경이에요. 지금 IT 종목군들, IT 장비, 반도체 장비, OLED 장비, 5G, 이런 쪽은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경협주 불지피는 발언. 선별적인 공략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DMZ 관광에 대한 부분 자체를 또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DMZ 관련한 뭐 파주 또는 저쪽에 연천 쪽에 땅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반등이 좀 나오고, 그리고 뭐 거기 DMZ 관련주들이 좀 반등이 이루어졌는데, 아, 저는 뭐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서 이런 경협주들이 이렇게 소문 자체에서 좀 들썩들썩거리는 것이 조금 마음에 들진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경협주가 만약에 그렇게 가지 않았다면, 아니면 혹시나 이건 저의 주식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지 않거나 또는 우리가 뭐 북한의 김정은이 미사일을 만약에 쏘거나, 미사일 아닌 인공위성을 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공위성 쏘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때요? 양측이 소년인 거잖아요. 얘네들이 그만큼 미사일을 쏴왔기 때문에, 야, 씨, 그게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그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경협주들이 또 꼬꾸라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물론 확률적으로 이 미사일을 쏠 확률이 상당히 낮겠죠. 하지만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줘야 되거든요. 경협주가 지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올라간다. 그렇게만 보기엔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변수들이 계속적으로 존재를 하고, 굳이 대통령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될 내용이 오늘 또 언론을 통해 또 노출이 되면서 재료가 노출되는 거죠, 한 개씩. 저는 그런 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 돈을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협조 안에서는 조금 선별적인 공격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지금 형체를 가지고 있는 회담에 대한 내용이 될수 있는 것은 개성공단, 철도, 또 뭐가 있어요? 개성공단, 철도, 금강산, 개철금, 뭐 이런 것들이 될수 있죠. 근데 거기에 오늘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비료, 이런 거 인도적 지원이거든요. 종묘, 또는 뭐 DMZ, 이런 거는 물론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만 독자적으로 DMZ는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비료 이런 건 인도적 지원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우선적으로 갈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서 경협주 안에서도 흐름적인 부분이 선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섹터군이라고 해서 이 섹터군이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섹터군 안에서도 몇 가지 종목군들만 가고 있는 거예요. 경협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미정상회담이 곧 열린대. 그러면 모든 종목군들이 그에 따른 기대감이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오를 수 있는 종목이 있고 또는 횡보하는 종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경협주 같은 경우에 특히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묶여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세력들도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아, 이 물량을 소화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결국에는 많이 뺄 수밖에 없고요. 많이 뺐다가 지금 올리고 있는 과정인데 그에 따라서 또 반등적인 부분 자체가 또 차이가 날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면서 우리가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경협주를 할 거나 신규적으로 또는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조금은 섹터군 중심에 있는 종목군들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미세먼지도 보시면 처음에 미세먼지가 위닉스, 뭐 웰크론, 뭐 크린앤사이언스, 뭐 KM 이런 마스크나 공기청정기 관련 업체들이 갔다면 그다음 갑자기 딱 커지면서 굴뚝 뭐 저감장치를 생산하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뭐 경동납의 가스보일러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개씩 붙었어요. 그러다가 또한번더또 붙는 게 뭐였어요? 이제 반도체 클린룸이 한개또 붙어서 급등이 한 번씩 나왔죠. 그러니까 규모가 어땠어요? 이 관련주가 처음에 요만했는데 점점 더 커졌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먼저 뭐가 빠지는지 아십니까? 이게 가장 먼저 빠져요. 3스텝이 있던. 그 다음에 얘들이 빠지고 마지막에 중간에 얘들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아, 이 미세먼지 관련으로 올랐대 하면 이거를 사줘야 되는데 이거는 많이 올랐어요. 옆에 이거를 산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이게 가장 먼저 빠져. 타이밍이 맞게끔 잘 사면 되는데 또 빠질 때도 산단 말이에요. 이런 거안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경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협주가 세 가지가 개철금이 중간에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갔던 것이 뭐예요? 뭐 비료, 종묘 관련주 또는 우리가 그때 타미플루 관련주, 그래서 뭐 제약주도 같이 움직였고 백신 관련주도 움직였고 막 그렇잖아요. 응? 사료도 움직였고 그 다음에 또 옆에 옆다리가 또 뭡니까? 계속적으로 뭐가 한게 생겼죠. 여기서 가장 먼저 빠진 게 뭐였어요? 이 곁에 있던 이 종목이 가장 먼저 빠졌어요. 그 다음에 이게 빠지고, 그 다음에 이게 빠진단 말이에요. 오를 때는 반대로 이게 가장 먼저 오릅니다. 그러면 이 경협주 안에서 우리가 아, 이 종목군이 센터 중에 센터에 있는 종목군인지 판단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반등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곁에 있는 거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최근에 이번 주는 계속 경협주 반등 나왔죠. 지난주도 그렇고. 근데 여기 있던 종목군도 안 올라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제 말은. 이런 것들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뭐 테마주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제 통화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아, 이상무 전문가님 테마만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아니, 이 사람아. 지금 계절적으로 4월달이면 4월달에 실적주를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거는 주식을 잘못 배운 거예요. 4월달에 실적에 대한 내용이 한 번도 안 나와. 4월달에 실적 발표를 하나요? 안 해요. 실적 발표 언제 합니까? 5월달에 합니다. 4월 중순, 하순 되면 그때부터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뭐 얘기 나오고 선반영되고 뭐
종목군들이 수급 쪽으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겠지. 실적 발표 5월달에 하죠. 6월달은? 6월달에 실적 줄래? 그러면 돈못 번다니까. 6월달에 실적 발표 안 하는 공백기인데, 실적 공백기인데, 이때 또뭐 움직여요? 이때는 또 다시 재료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7월달은? 마찬가지죠. 7월달 중순까지는 또 재료로 움직이고, 8월달 되면 또 다시 2분기 실적 나오면서, 3분기까지, 그 9월달까지 실적을 조금 이어지다가, 9월달 중순 추석 뭐 이렇게 되기 전에 또다시 재료 좀 움직이고 10월달 돼가지고 또다시 10월달 초반까지는 실적 아그 재료 움직이다가 말로 넘어가면서 또다시 실적 얘기 나오고 11월달 실적 나오고 12월달 뭐 나와요? 12월 또다시 재료 움직이잖아요. 랠리 다 나오면서 이 기본 틀도 모르면서 뭘 주식을 한다고 그래. 이 매년마다 되풀이 되는 건데. 아니, 그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실적 좋은 종목권 들고 있다고 그 종목권도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지. 그 흐름 자체를 우리가 읽으실 줄 알아야 돼요. 큰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뭐 지금, 아, 내 종목은 실적 좋은데 안 움직였어. 그래서 지금 팔고 난 다음에 재료주 사면 그 재료주들이 또 빠지고 그 실적주가 오릅니다. 시장의 흐름을 조금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그런 흐름 자체에 맞춰가지고 장기 투자를 할수 있어야 돼요.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고 있는 건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가 아니고 그냥 중소형주를 들고 있어요. 성장성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당장 실적은 좋지 않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 실적 좋은 거를 들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여부는 그때 돼서 알수 있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캐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아예 실적주 좋은 거 사면 되겠지. 무작정 아 재료 지금 재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사면 되겠지. 그런 거좀안 되죠. 시장에서 분위기를 조금 읽으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판호에 대한 기대가 판호 이 얘기는 계속적으로 했었죠. 게임주. 그래서 그때 뭐 웹젠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어제는 뭐 했습니까? 어제 위메이드 했죠. 위메이드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위메이드 오늘 다시 한번 또 올랐잖아요. 3% 오늘 장중에 뭐 6%가 올랐는데 그러니까 전일 바닥 찍고 여기서 이제 돌리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도 이 짓을 해낸단 말이에요. 웹젠 오늘 웹젠 뭐 오르다 좀 빠진 것 같은데 그죠? 오늘 장중에 그래도 한10% 가까이 올랐는데, 이런 것들 오는 건 바닥을 지금 드러났다라고 보는 거죠. 바닥 찍고 난 다음에 넘어가고 있는 과정들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건. 게임주들이 보면 지금 NC소프트. 이런 거는 가격이 상당히 부담될 수 있어요. 사실. 차라리 지금은 웹젠, 위메이드 같은 이렇게 조금은 뭐랄까요. 좀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훨씬 더 나았습니다. 이런 거를 좀더 기억을 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런 기대감으로 순환매가 좀더 게임주에 돌수 있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항암 치료제 여전히 강하다라는 건데, ABL 바이오 오늘 많이 올랐어요. 신고가를 이어가는데, 이게 이제 후보 물질을 생산해냈댔죠. 과제를 완료했다. 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항암제 안에서 면역 항암제라든지 아니면 표적 항암제에 대해서 지금 미국 암학회가 지금 AACR이 계속적으로 열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 주에 대한 그리고 다음 주까지 어느 정도 기대감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시각이고 우리가 이런 오늘 시장에서 보면 HLB가 오늘 올랐는데 리보세라닙 때문에 올랐거든요. 리보세라닙이 뭐예요? 위암 치료제죠. 자, 글로벌 위암 치료제. 자, 여기 어때요? 오늘 뉴스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임상 3상 기대감. 언제 합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어디 안 넣었나? 아, 여기. 올해 5월 달에서 6월 달. 일단은 5월달, 6월달 연기될 수도 있겠죠. 근데 5월달, 6월달 그러면 지금 한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런 항암제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적으로 될수 있다.
그래서 지금 무작정 우리가 뭔가에 대한 제약바이오,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항암치료제, 항암치료제 안에서도 뭔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 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HLB 오늘 많이 반등 나왔는데, 일단은 항암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좀더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탄력을 좀더 붙일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아니, 신라젠이 등신같이 내년 12월달 연기 안 했으면 좀더 반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었을 건데, 이 연기가 돼가지고 뭐 방법이 없죠. 연기되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주에 내일장 좀 관심 있게도 지켜보실 종목. 자, 일단 캠트로닉스. 자, 캠트로닉스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자, 꾸준히 말씀드렸어요. 요 방송 통해서도 세 번인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크게 오늘 나타나 이제 곧 10,000원이 보이죠. 오늘 10,000원 가까이 가다가 빠졌는데. 자, 요게 지금 7,500원선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10,000원 이상은 한번 넘어갈 거예요. 지금 요 기업 얘기하면 뭐라고 했어요? 제가 UTG를 기억하라 했죠. 울트라 싱글라스. 자, 초광역 얇은 유리. 자, 캠트로닉스와 같은 테마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UTI. 그죠? UTI. 자, UTI가 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또한 가지가 더. 플라즈마. 뭐 이름이. 앞에 거 생각하는데 뒤에 거밖에 생각나. 요건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일단 캠트로닉스 자체는 일단 낙폭이 상당히 심했던 종목군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지금 시세가 좀더 나타날 수 있는 여건적인 부분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독. 한독이 오늘 흑자전환에 대한 실적을 발표를 했고, 이 기업이 지금 제넥신이 4월 3일, 오늘 미국 시간으로 또 하나 또 연구 발표를 또 하거든요. 그에 따른 영향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독 같은 경우에도 표적 항암제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에서 저는 바닥을 한번 찍었다고 판단합니다. 좀더 추가적인 탄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보령제약 유진테크인데요. 유진테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더 간다고 봐요. 윤테크가 지금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지금 시세를 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도체 판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트래픽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서버 관리에 대한 부분 자체도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 장치에 대한 부분 자체가 꾸준한 수요가 저는 생길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유진테크 관심 있게 보자. DRAM 장비 업체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오늘 거의 뭐한 다섯 번 했나? 그 정도로. 자, 결국 오늘 주가 제일 높죠. 좀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령제약도 여기서 해서 이제 주가가 이제 날라갔는데 이대로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앞에서 일단은 액면 분할이 있었거든요. 액면 분할하고 난 다음에 주가들이 이제 아모레퍼시픽 보시면 자, 액면 분할을 하고 어때요? 이 고가 권역에서 액면 분할해서 이렇게 고가 놀이를 하고 빠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고가 권역에서 대부분 액면 분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삼성전자. 자, 여기서부터 주가를 이렇게 올려서 여기서 액면 분할하고 이렇게 빠졌어요. 한마디로 액면 분할은 뭡니까? 거래량을 늘려서 유통이 잘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액면가가 1,000원이다. 근데 이 1,000원짜리가 액면가가 100원으로 바뀌면 그러면 10분의 1로 줄었죠. 대신 주식수는 10배 늘어나는 거예요. 개념이. 액면가 5,000원이다. 근데 500원이 됐다. 그러면 10분의 1로 줄었죠. 대신에 이게 10배로 주식수는 더 늘어나는 겁니다.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고가 권역에서 늘어나면 누가 좋을까? 당연히 보유자들이 좋은 거잖아요. 저가 권역 늘어나면 이것은 모든 투자자들이 살수 있죠. 이런 거는 미국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우리나라에서는 고가 권역에서 많이 액면 분할하지 저가 권역에서 전뭐 그런 부분 잘 없습니다. 액면 병행 한번 있겠죠. 자, 보름자. 지금 액면 분할했어요.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
거래량을 보세요. 여기에서 거래 이후에, 여기에서 이익 실현을 할것 같으면 여기서 했겠지. 여기서 액면 분할해서 이익 실현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름지압까지 같이 말씀드리고, 바이젠셀 기억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같이 보셨고요. 내일 시장에서도 즐거운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를 꼭 읽고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하고 시장의 분위기를 모르고 대응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항상 시장의 분위기를 함께 읽어 나가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